영상 기획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상만으로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영상으로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About News TV. 아, 지난번에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나가고 난 뒤로 정말 엄청난 열광적인 그런 성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직 OT 영상이 안 올라갔거든요.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About News TV의 학교폭력 예방 UCC 제작 강의. 아,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OT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대로 영상 기획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강의로 시작합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교재가 준비 안 된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알려드렸던 대로 이 영상에도 하단 댓글에 교재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아, 들어가셔서 교재를 준비해서 프린트해도 좋고요. 아니면 옆에 있는 모니터에 띄워놓고 함께 봐도 좋겠습니다. 교재 빈 공간들을 함께 채우면서 수업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기획의 첫 번째 원칙, 영상은 땡땡땡이 아니라 땡땡땡이다. 아, 네, 여러분, 영상 제작을 처음 딱 시작하려고 하면 머릿속으로 아, 난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하지? 라는 고민이 당연히 처음 들게 마련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영상 기획은 이 프로페셔널 영상 제작자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을 기획할 때 나는 어떤 인물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또 이걸 어떻게 촬영을 하고 편집해야 하지? 이 모든 영상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준비하는 단계, 이 단계를 바로 우리가 기획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프리프로덕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앞서 첫 번째, 제가 영상 기획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땡땡땡이 아니라 땡땡땡이다 라고 열어드렸는데 여러분 그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들을 지금 한번 교재에 채워보시죠.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거 너무 문제가 좀 범위가 큰 거 아니야? 난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은 땡땡땡이 아니라 땡땡땡이다. 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영상 기획을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간단한 뉴스 영상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이 뉴스를 잘 보시면 오늘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올해 7월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아시아나 여객기 이륙 직후 조종석 계기판에 엔진에 불이 났다는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김포공항으로 급히 회항한 뒤 비행기를 점검해보니 엔진에서 연료가 새고 화재가 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를 부를 뻔한 기체 고장이 확인된 겁니다. 국토부에서 입수한 올해 국내 항공사들의 회항 기록입니다. 기체 결함으로 인한 회항이 줄을 잇습니다. 엔진 셧다운, 즉 비행 중 엔진이 멈춘 경우, 심지어 착륙 때 쓰는 랜딩기어 고장까지 올 들어서만 모두 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계열이 4건, 아시아나항공 계열이 11건을 차지했습니다. 최근에 그 엔진 결함 같은 걸 보면은 국내 항공사에서 이런 거는 각별하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향후 그 정비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회항에 대해 항공사들은 승객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 결함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생긴 일인 만큼 안전 불감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을 면키는 어려워 보입니다. JTBC 박여호입니다. 자, 이 뉴스는 분명히 항공기의 결함, 기체 결함으로 인한 결항 혹은 회황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뉴스가 진행되는 동안 기자의 멘트가 나가는 동안 이 왼쪽 화면의 왼쪽 위에 자료 화면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지면서 지금 보는 뉴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즉 항공기가 결함이 생겼다거나 항공기가 회항을 한다거나 항공기가 추락을 했다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항공기가 활주로를 잘 지나다니고 있고 이륙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공항에 잘 정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냥 내보내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우리는 분명히 항공기가 기체 결함이 많이 발생해서 회항하거나 혹은 결항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정상적으로 지금 운행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있는 그런 항공기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획에서 꼭 고려해야 될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자막 없이, 그러니까 뉴스에 나가는 자막이나 뉴스 기자의 멘트 없이 이 영상을 본다라면 우리는 이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짐작도 못했을 겁니다. 이 뉴스가 항공기, 비행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뉴스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게 결항 혹은 회항 혹은 기체 결함과 관련된 즉 항공기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은 쉽게 알아차리기가 힘들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이 영상 학교폭력 예방 UCC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영상 매체를 이용한 미디어물들도 사실 TV 뉴스와는 굉장히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매체는 이 영상 매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영상만으로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영상 기획의 첫 번째 원칙, 영상은 텔링이 아니라 쇼잉이다. 쇼, 쇼, 쇼. 영상 기획의 첫 번째 원칙, 영상은 말하기가 아니라 보여지기다. 아, 굉장히 사실은 영상 매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 이 특징을 빼놓고는 이 영상 매체를 우리가 논할 수가 없죠. 영상은 말하기가 아니라 보여주기다. 단순히 설명하고 소개하고 말로 막 얘기하고 이런 매체와는 다르게 영상은 그림, 우리가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화면으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보여주는. 근데 사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한 편 준비했습니다. 아주 짧은 영화인데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짧은 영화를 여러분은 지금부터 한 편 보고 오시게 될 겁니다. 초단편 영화 한 편 보면서 이 말하기와 보여주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화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하단에 역시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 영화는 오늘 기획 첫 번째 시간이죠. 기획 두 번째 시간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오래 보시고 이 영화를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링크 통해서 영화 보고 오시죠. 자, 여러분 영화 한 편 보고 돌아오셨습니다. 아, 어땠어요? 네, 오늘 이 보고 오신 영상은 사실 요즘에는 이제 흔한 컨셉이 됐죠. 29초 영화제, 30초 영화제 뭐 이런 초단편 영화제들이 굉장히 흔한 컨셉이 됐는데 이 영화제에 출품되었던 그리고 수상하였던 김치라는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30초의 굉장히 짧은 초단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획 수업을 나가면 이 영화를 가지고 1시간, 2시간도 수업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 영화의 기획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영상의 기획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영화, 우리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영상의 중요한 포인트, 영상은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렇죠. 말하기가 아니라 보여주기다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 교재의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교재의 첫 페이지에 오른쪽 면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오른쪽 면에 나와 있는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방금 보고 오신 그 김치라는 영화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영화는 무엇을 주제로 다룬 영화일까요? 이 영화는 무엇을 주제로 담은, 주제라는 건 어떤 소재를 가지고 무슨 내용을 담았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라는 게 주제인데요. 어떤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자, 맞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를 다룬 영화이죠. 독거노인을 소재로 했던 영화인데요. 독거노인을 소재로 하면서 이 독거노인이 혼자 영정사진을 찍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건 아마도 이 독거노인이 느끼는 외로움,
쓸쓸함, 고독감 이런 것들이겠죠. 만약에 이 영화가 뉴스로 만들어졌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흔히 뉴스를 보면 뉴스도 한 꼭지에 대략 한 1분 내외의 영상들이 나가게 되는데요. 독거노인 문제를 다룬 뉴스 여러분들이 만든다면 어떤 영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뭐 독거노인 분들을 담은 몇몇의 짧은 영상 컷들과 그리고 이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어디 시골 도시 시골 어디엔가 있을 법한 되게 초라한 낡고 초라한 그런 집들을 뭐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노인분들이 좀 이렇게 모여있는 어떤 시설 같은 곳을 비춰준다든지 이런 여러 컷들을 그냥 단순히 나열해 놓고 거기에 아마 기자가 멘트를 더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 김치라는 영화에서 보고 왔듯이 이 영화는 이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객에게 여러분 독거노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독거노인 분들이 이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독거노인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경각심 혹은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관객의 몫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영상, 특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학교폭력 예방 UCC는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영상으로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상은 중요한 게 말하기보다는 보여주기의 기법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요건 이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열심히 설명하면 사람들은 벌써 지루함을 느낍니다. 왜? 우리가 흔히 보던 매체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기획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하지? 이것보다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독자들, 시청자들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그러나 너무 드러내지 않고 영상 속에 잘 숨겨놓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조금 긴 시간 기획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져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기획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좀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두 번의 강의가 앞으로 더 있을 텐데 그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획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따라와 보면 여러분들 쉽게 기획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About News TV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bout News TV 학교폭력 예방 UCC 제작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올 텐데요.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그 2회차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가요!